안녕하세요. 꿈자는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머리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겉뜨기만 이용해 가지고 머리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일 특강 정도 처음 바늘 잡으시는 분들한테 성취감도 있고 간단하게 뜰수 있는 걸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샘플은 초록색인데요. 5mm 바늘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굵기의 실전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되고요. 핀은 7cm 정도 사용, 7cm. 머리 많이는 아니고 살짝 뒷머리 조금 꼽을 수 있는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핀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실을 코를 17코를 만들 거예요. 실, 코,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에다 한번 감으시고 이원 되면 바늘을 넣어서 뒤에 있는 실 가닥을 이렇게 끄집어 올라오시면 첫 번째 고리가 돼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실은 이 리본 만들 수 있는 폭의 한 3배 정도 여유 잡으시고 중간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돌리시고 동그랗게 해서 구멍에 뒤에 있는 가닥 쭉 당겨 올라와서 바늘 끼고 당기시면 이렇게 해서 짧은 실이 쪽이 엄지손가락 실, 탈의 실이 두 번째 손가락 실에서 잡으시고요. 17코를 손바닥 V자로 잡으시고, 엄지손가락 들어가서 두 번째 실 가지고 내려오시고. 첫 번째 고리가 한 코고, 두 번째 코, 두 코, 네, 세 코, 네 코, 이렇게. 엄지손가락에 들어가고, 두 번째 실 가지고 내려오시고 엄지손가락 풀어주신 다음에 당겨주시면 돼요. 넣고 두 번째 실 내려오시고 당겨주시고 코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일곱 만드시면 이제부터는 계속 겉뜨기만 뜨시면 됩니다. 볼게요. 앞에서 뒤로 찌르시고 뒤에 바늘 찌른 바늘에 실 감아서 실하고 바늘 같이 붙잡고 쭉 당겨주시면 돼요. 그럴 때 왼손이 살짝 밀어주면 좋아요. 잡아서 바늘 같이 잡고요. 이렇게 쭉 나오실 때 보면 바늘 밑에 이렇게 실 가지고 올라오시고 코 빼주고 감고 코를 살짝 빠져 올라온 다음에 실을 빼주십니다. 넣고 감고 같이 잡는 게 좋아요. 그래 여기 딱 바늘에 코가 붙어서 나올 때쏙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 대바늘 겉뜨기. 이럴 때 실을 이쪽 손도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처음에 이게 자꾸 마음이 급하니까 실을 이렇게 붙잡고 일단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실을 손바닥에 애기손가락에 한번 이렇게 돌려서 바늘을 쥐신 다음에 여기 걸때 둘째 손가락에 올려놓고 손을 돌리시면 여기서 당겨지면서 뜰때 편리해요. 이렇게 해서 쭉 겉뜨기 19단을 뜹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단이고요. 쭉 19단을 뜨면 원하는 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겉뜨기 저는 고속으로 뜹니다. 예, 19단 다 떴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코막음. 여기서 19단 다 뜨시면요. 여기서 코를 막으세요. 코막음은 기본 코막음. 하나 뜨고, 뒤에 거 떠서, 엎어 씌우고, 뜨고, 엎어 씌우고 끝까지 다 코막음을 합니다. 마지막
나서 버시고 실은 한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이 실을 잘라서 그 실을 가지고 여기 앞에 요 리본 묶어주는 요 부분을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실은 한 50cm 이상 넓게 잘라주시고 이 구멍으로 실을 집어넣어서 매듭은 일단 져주시고요. 이 실이 위치가 가운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 옮길 겁니다. 돗바늘을 사용해서 이렇게 끼고 이 위치로 이렇게 한번 끝을 여기가 좀 뜨죠?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고 이 앞면 뒷면은 정하시면 돼요. 이쁜 쪽을 저는 이쪽을 앞면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뒷면 쪽에 실을 살짝 이동을 시켜요. 이렇게 가져와서 한 땀씩 위치를 이실 위치를 중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겹이라 실이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침질 뱅글뱅글해서 위치로 온 다음에 실을 한번 여기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한땀 끼고 매듭 짓는 것처럼 해서 매듭을 져놓으시면 여기서 안 움직이고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옮겨 놓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옮기셔도 돼요. 살짝 옮겨서 가운데로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와서는 한번 고정시켜주시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접으셔가지고 이 실은 나중에 한번 묶을 거라 바깥으로 빼놔주시고요. 여기를 이렇게 돌려서 가운데를 꼭 묶어주세요. 잡으시고 겉을 보면서 내가 이쁘게 선정한 앞쪽을 보면서 얘를 고르게 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이쪽에 갖다가 좀더 두껍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쫙 리본 좀 펴주시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뒤로 돌려서 여기 처음에 실 남겨놓은 거하고 얘하고 묶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빙 바늘 꽂아서 이 실이 안은 풀리게 해요. 여기를 묶은 데를 이렇게 한번 찡궈주세요. 다시 한번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고정해주시고 여기 아까 있었던 거하고 한번 묶어서 얘네들을 안에다 숨겨주시면 꼭 묶어서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이렇게 숨겨 놓으시면 이 핀을 이 위에다가 붙여 버릴 거라 매듭이 있어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르시고 가운데 이렇게 놓으시고 이 핀을 이렇게 붙여 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핀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핀 붙여보겠습니다. 이 핀의 중앙에 먼저 글루건으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꼬맨 이 부분 가운데를 먼저 딱 고정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이파리를 들고 이 안쪽에다가 쫙 글루건을 쏴주세요. 끝까지. 그 다음에 쪽 붙여주고 살짝 눌러주고 반대쪽 여기도 안에서 쫙 돌려주고 이렇게 싹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여기 뜨거우니까
식은 다음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